많은 분들이 트로트는 어른들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No, no. 제가 여러 상황에 맞는 곡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나는 멜로디를 갖고 있지만 의미 있는 가사가 서글픈 느낌이 들기도 하는 이 노래는 KBS 주말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OST로 인기 모드를 했었죠. 조항조 선배님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라는 곡입니다. 네. 후시절에서 동료분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. 원래는 시대를 반영한 쓸쓸한 노래라고 하는데 흥겨운 멜로디 때문인지 회식자리나 이런 장기자랑에서는 꼭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윤수일 선배님의 아파트입니다. 남녀노소 즐겁게 부르실 수 있는 노래다 보니 분위기 띄는 노래는 최고인 것 같아요. 멤버 대성씨가 발표해 큰 화제가 됐었죠? 네. 특유의 눈웃음과 이런 꺾기가 매력적인 곡인데요. 전주 부분에 본인 PR을 넣어서 부르시면 분위기도 업되고 본인 PR도 업되신 것 같은데요?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곡이라 뭐 부장님도 아시고 이사님도 아실 거예요. 만한 이 후렴곡, 네. 특히나 포인트 안무를 섞어서 부르신다면 더욱 분위기요. 당신이 보면 달려갈 거야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노래방 떼창 중에 하나 강진 선배님의 땡벌입니다. 네, 여러 가수분들도 많이 부르시고 이 후렴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. 영화에서는 조인성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다 같이 땡벌을 외쳐볼까요? 땡벌! 땡벌!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! 땡벌!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! 땡벌! 제가 소개해드린 게스트 5 어떠셨나요? 이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업할 수 있는 트로트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트로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 노래 응답하라 내 사랑도 회식자리에서 많이 부르는 날이 빨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트로트 플레이리스트 DJ 유아미였습니다.